네, 존경하는 이하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연 여러분,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 우주항공 산업도시 경남 진주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이 자리에 5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탄스럽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도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5년 전 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도 외쳤던 그 반대의 목소리를 오늘 또다시 외쳐야 하는 이 야만의 국회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그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계약된 선거법,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선거법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멀쩡한 정당을 놔두고 비례대표 선거용이라 위성정당이라는 쌍둥이 정당을 만들게 했고 국민들은 무려 51.7cm라 되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디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례대표를 내지도 않는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원내 정당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공수처법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변변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까지도 못 믿겠다고 특검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 무용론입니다. 두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수호의 힘을 앞세워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무리해가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법들입니다. 그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대북 전단금지법도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은커녕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등 방송사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5년 전 두 법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더한 악법들입니다. 그래서 방송장악사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사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법입니다.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띈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민주당은 우리 당 과방위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꾸는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지난해 3월 21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보였습니다. 그 무리한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던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개 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민주당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들고 또 방통위법까지 보태어서 급조한 방송 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 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세력에 영구히 상납하겠다는 의도 외에 순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송 권력 사유와 야욕은 방송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인연과 정파에 경도되어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을 해야 할 공영방송을 흉기로 전락시키는 우를 우리 국회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공정과 정의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공영방송이 충성을 다하는 그들만의 방송에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정된 방송사법의 절차적 하자와 법적 하자를 포함한 재반 문제점은 물론 방송 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려는 것인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공영방송 보도는 뭐가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안은 방통위 불능화 법안입니다. 오늘 위법하게 발의된 이상민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김홍일 탄핵안에 이어 방통위를 불능하라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되지도 않는 이진숙 탄핵안도 공언합니다. 방통위법이 개정되면 방통위 불능화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사법은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김현, 이혜민, 윤종호 의원 등 187인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느냐,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위법한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 이혜민, 윤종호 의원 등 18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 소추안은 탄핵 소추 사유의 요지에 보면
첫째,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라고 하면서 첫째 조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169일 동안 피소추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70사건의 안건을 요결하게 됐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가 2인 체제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즉,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본다면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곧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부정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거기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어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 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에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제4조 1항, 제13조 1항, 2항을 위반하였다. 즉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준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방송통신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한 탄핵소추안에 발의한 김현, 이혜민, 윤종 의원 등 187인의 견해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박한주호 의원 등 한 169인의 견해가 맞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순된 두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이 분석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보면은 방송통신회의 경우 회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 증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이라고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방송통신의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2인의 출석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입법 취지와 함께 의결을 위해 의사 증족수를 도입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 내용에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을 다시 명시해서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5인 체제가 다 충족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일 것입니다. 최적의 운영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5인이 충족되지 않고 그보다 적은 숫자로 운영된다고 해서 적정성 여부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법성 문제는 앞서 제가 이 지적한 이 두 가지 문제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또 이를 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추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2017년 이후에 모두 6차례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5인 체제가 아닌 2인에서 4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2인도 가능한 것이냐, 3인도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그런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이 법률 자문 6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4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회의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질의 배경 및 질의 요지에서 질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통위법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이거나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기위원회는 2017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에 걸쳐 위원장 및 일부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최근 신규 상임위원 임명 등을 통해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질의 요지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판단 기준인 재직위원 수에 공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재직위원회 공석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이 임명되지 않아 상임위원 3인만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3인의 상임위원 중 2인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재직위원회 공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인의 장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질의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첫 번째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1.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방통위 규칙 제3조 1.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및 방통위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직무대행은 부위원장과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개시가 되는데 현재 부위원장 또한 공백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 등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위원회의 경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 바 결국 위원장 직무대행권자는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위원회 회의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2항 및 방통위 규칙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위원직의 공석이 생긴 경우 재직위원 수 산정 여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재직위원 수를 산정할 때 공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에 있어 의결 정족수의 산정 기준인 재직위원 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재직의원이란 당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하며 의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권위된 경우 또는 지방자치관계법령에서 특별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직의원 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은 2007 2007년 10월 24일 선고 2007 구합 17953 판결. 또 그리고 방통위는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체 기관으로 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합의체 기관인 국회의 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바 국회법 제73조 제1항은 본회의는 재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법 해설서에는 재직의원은 법정의원 정수가 아니라 의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거리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 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요약해 본다면 재직 의원은 현재의 실제 의원 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1. 판례 및 국회법 해설서에는 재직 의원 수 산정 시 거리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2. 위원회 회의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기준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점 3. 위원회 의결 정족수 산정 시 공석인 경우까지 산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 임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큰 점에 비춰볼 때 방통위 회의 어길 정종수의 판단 기준인 재적위원 수는 법정위원 수가 아니라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거리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 수, 즉 공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통위 회의 의결 정족수의 판단 기준인 재적위원 수는 법정위원 수가 아니라 임기 만료인으로 인해 거리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 수, 즉 공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재적위원 수라는 것은 원래의 정원이 아니라 현재의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4월 11일 의결정족수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방통통신위원회가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검토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에서 사실관계 관련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기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 기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은 2017년 3월 26일과 2017년 4월 7일에 각 임기가 만료되어 거리 중이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위원회의 구성이 상임위원 3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질의의 요지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 방통위법은 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임기 만료로 거리 중인 위원이 본건 조항의 재직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거리 중인 위원은 본건 조항의 재직위원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만일 기위원회에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상임위원 3인이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임위원 2인이 출석하여 2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거리 중인 위원 역시 본건 조항의 재적의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함을 전제로 할 때 만일 기위원회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상임위원 3인의 출석 및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첫째, 정족수라 하면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말합니다. 정족수에는 의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인 의사정족수와 의결에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인 의결정족수 등이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의결정족수의 규정만을 두고 있고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등의 임기 만료로 위원 2인이 거리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거리 중인 위원수를 재직위원의 수에 합산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통위법은 재직위원회 거리 중인 위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 재직위원회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명시적인 판례나 문헌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조항의 제적위원회는 거리 중인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제적위원이라 하면 그 문헌상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방통위법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임기 만료로서 그 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기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제적위원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학교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의사들을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한 바 있고 청주지법 2010년 4월 26일 자 2010 가합 124 결정 법제처는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 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 상실 등에 의하여 고리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제적위원과는 구별된다고 육근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 및 법제처의 육근 해석에 비춰보더라도 방통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제적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해석함이 제적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제적위원회의 판단의 기준 시점이 최초위원회 구성 시인지 결의 시점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원 선거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0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의 당시의 제적조합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고 법제처 역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사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수가 아닌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육근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방통위 법상 다른 특별 규정을 찾기 어려운 이상 기위원회의 최초 구성 당시의 기준이 아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제적위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방통위법은 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이유로 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의결 등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방통위법 제14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반드시 5인의 위원 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위원 중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 의결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제척 기피 회피 규정과 모순된다는 점 의결 정족수 등 정족수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바 만일 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반드시 5인의 위원 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사실상 전원일치에 따른 심의 의결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위원 퇴직, 임명 절차 지연 등으로 기위원회 위원 전원이 재직 중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위원 전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기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기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위원 중 1인이 거리된 경우 4인의 위원으로서 심의 의결한 사례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거리 등의 사유로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심의 의결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반드시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에 비춰볼 때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위원회의 경우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바, 위 규정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위원회의 의결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처 등의 유권 해석을 거친 후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중인 위원은 본건 조항의 재직위원회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 함을 전제로 할 때 기위원회에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상임위원 3인이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이 출석하여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직권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 2항의 경우 모두 적법한 심의 의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소직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 대행의 순서를 부위원장, 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방통위 운영규칙 등은 직무 대행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있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최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 대행의 일환으로서 위원회 소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방통위법은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3인만이 위원회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 출석 및 2인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모두 의사 정족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통위법상 본건 조항과 관련하여 재직 의원을 산정함에 있어 임기 만료로 거리 중인 위원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1항 제2항의 경우 재직 위원 수는 3인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방통위법은 의결 방법에 있어서 재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 위의 상임위원 의결 권한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재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3인 내지
2인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바람직합니다. 방통위법은 의결 방법이 있어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부위원장과 같이 그 이외의 상임위원회 의결 권한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거리 중인 위원 역시 본권 조항의 제적의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 3인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제적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이 찬성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심의 의결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법률 자문 검토 결과만 하더라도 3인 체제로가 가능하다, 반드시 5인 체제만으로도 운영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비슷한 내용의 법률 자문 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서 2인 체제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첫째,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당상위에 준비된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의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위원회는 저희 법무위원회 법인에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만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검토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소집은 2인 이상의 위원회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에서도 위원회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회의의 의결 정족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회의 경우 재적의 문헌적 의미 및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등의 해석례 등을 고려할 때 공석인 상임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적위원회 공석인 상임위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상임위원이 2인만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 소집 절차에 다른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즉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하는 의견을 법률 자문 결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 똑같이 아까 한준호 의원 등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에 2인만 있더라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즉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한준호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률 자문 검토 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제4조 제1항의 의미 및 문제의 소재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4조 제1항은 그 제목을 위원회의 구성 등이라고 하면서 기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 조항에 더하여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의 결혼이 생겼을 때는 결혼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임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원 5인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 있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1항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의 요구, 위원장의 단독 소집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이 있는 경우라면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므로 일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기위원회의 회의의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회의 소집이 가능한 경우라면 회의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볼 다른 실정법적 근거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에 의할 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2인의 경우에도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 등 재직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여 기위원회의 회의의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직의원이 동법 제4조의 위원회 정수인 5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석을 제외한 실제 활동 중인 위원회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일 재직위원회 공석이 포함된다면 위원회 정수의 과반수인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심의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기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위원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 재직의 의미는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음을 말하고 대부분 역시 국회법 등에서 사용되는 재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음을 뜻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부분 2018년 5월 17일 선고 2017도 147 사구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상의 재직위원 역시 상임위원 정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위원회에 실제로 임명되어 있는 상임위원의 수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위 2017도 147 사구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재직의 의미에 근거하여 재직위원회의 의미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직위원은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고 있고, 위원회가 소멸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현재는 폐지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재적위원은 법정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 상실 등으로 거리된 의원 수를 제외한 현재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 회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2011 10월 27일 안건번호 11-0480 법령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공석을 제외한 상임위원, 즉 실제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기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회에 공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상 의결정족수는 실제로 임명되고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가반수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인 모두가 찬성할 경우 재적위원 가반수의 찬성에 해당하므로 회의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인 모두가 찬성할 경우 재적위원 가반수의 찬성에 해당하므로 회의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준호 의원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상임위원 정수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별도로 하고 변론으로 하고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절차에 다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만 있다고 하여 위원회 회의의 심의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10월 20일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요청에 관한 법률 자문 결과의 내용, 법률 검토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검토 의견 요지와 관련해서 첫째, 질의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 즉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인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의견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유, 질의의 선에 재적 5인으로 구성될 것이 법률상 예정된 합의제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5인의 재직이 충원된 상태라야 해당 행정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즉 법률상 예정된 5인의 인원이 필수적으로 성원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이유,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헌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등에 의하여 결혼된 위헌 수를 제외한 현재 위헌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일시적으로 재직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인, 인원, 즉 5인의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방통위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의 결혼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안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인으로 운영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필수 인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결혼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3. 법이 정한 임명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위원의 결혼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 제1조, 위원회의 소속 내지 격 제3조, 위원회의 정수 제4조, 위원회의 자격 및 임명 절차 제5조, 제10조, 위원회 임기 및 신분 보장 제7조, 8조에 더하여 의결 정족수를 재정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원회의 구성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한 방통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결론.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방송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던 중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직위원회의 수는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재직 과반수의 합의로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2017년 이후에 모두 6차례 이루어진 법률 자문에서도 5인 체제가 아니어도 2인에서 4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인 체제가 적법하느냐 위법하느냐의 문제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방통위 방심위 의결한 건 중에서 위헌 정언 미달 상태로 의결된 안건 목록을 본 의원은 방통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받아본 저에게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에서 2022년 4월까지 방통위에서 의결된 안건 중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원 5명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된 안건 목록 개수 및 해당 기간 의결된 전체 안건 대비 비중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7년 해당 기간 의결된 안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 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문화방송 등 7개사 2017년 5월 23일 협찬고지 법규 위반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등 8개사 2017년 5월 29일 2018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17년 6월 17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모두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의결된 안건들이었습니다. 이 안건들은 3인 체제에서 모두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5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방통위의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5인 체제가 아니라 2인에서 4인 체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데는 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2인 체제는 5인 체제에 비해서 보다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1월 24일 대통령 명의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재추천해달라는 의뢰를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상임위원의 후임자를 재추천 요청드립니다라고 재추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올해 지난 7월 1일 역시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만료, 즉 안영환 2023년 3월 30일, 김효재, 김현 2023년 8월 23일자로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국회 추천을 의뢰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두 차례 공문에도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위법한 것입니다. 즉 불법 탄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 결론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불법 탄핵이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불법 탄핵이 남발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임. 이 야만의 국회에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이런 방통위의 무력화를 통해서 방송 장악의 추억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보면 의사 정족수를 5분의 4 이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 정족수 5분의 4라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입법, 행정, 사법, 우리 대한민국 어떤 기관에서도 이런 의사 정족수를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법원조직법 보면 대법관 회의는 대법원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기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역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위원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의사정족수,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인권회, 감사위 등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을 한다고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의 의결정족수 유형은 일반 의결정족수와 특별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보면 일반 의결정족수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리고 가부동선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일반 의결정족수 이외에 헌법 및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그것은 헌법 개정안의 의결, 의원의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의결, 의원 자격 상실의 결정,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열람 의결,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 의결, 위원회 회부된 선거구 획정안 재제출 요구, 2. 재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 의결,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3.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의장 부의장의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의 의결,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계엄의 해제 요구, 4.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권한 동의의 의결, 5.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 득표를 요하는 것,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대통령 당선자 결정, 국회의장 부의장 결선 투표,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선거, 재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전원위원회 안건 의결 등입니다. 이처럼 의사정족수든 의결정족수든 5분의 4를 제외하고 명시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안건은 이 동북 한준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보다는 의결정족수가 더 많거나 같은 법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통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상정된 이 방통위 설치법안은 의사정족수는 5분의 4 이상이고 의결정족수는 5분의 3 이상입니다. 의사정족수가
의결정족수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요건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소위는 몰라도 정부기관이든 국회든 사법기관이든 전체회에서 이런 기형적인 정족수 요건을 정한 것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수결이 헌법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다수결이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용민 의원께서도 어제 의사진행 발언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수결이 그 다수결이라는 하면 다수 지배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안은 소수가 좌지우지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즉 소수의 지배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반헌법 정신을 담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하자가 많은지 종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소수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원을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인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두고 의결 정족수를 재직위원회의 과반수로 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은 정부 여당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의사결정 자체가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방통위법이 시행되면 5명의 위원 중 야당 위원 추천위원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반대 안건에 대해 방통위의 심의 의결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한 상황에서 묻지마 반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몽리자유법입니다. 진영 대결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통위 식물화법입니다. 이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방송장악법에 따르면 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더라도 2명이 반대하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소수가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정족수를 법정위원수의 80%, 즉 5분의 4 이상에 해당되는 숫자로 규정하는 것은 타 위원회 사례로 보아도 전무하며 회의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게 될 것입니다. 방통위법상, 현재의 방통위법상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직위원 과반수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이를 과반수와 같은 비율이 아니라 4인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위원수가
5명이므로 4인이라는 의사정족수는 법정위원회의 80%로 정부 내 타 위원회 조직 중 이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규정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공정위 인권위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민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 안전위는 의사정족수를 재직원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 특위 또한 의사정족수를 재직위원회의 과반수로 규정합니다. 5분의 4, 80%라는 숫자를 국회법에 적용시킨다면 의사정족수는 240명이 됩니다. 민주당 혼자 본회의도 못 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최고인민회의 개의 정족수를 재직대의원의 과반수로 하고 참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은 3분의 2 찬성입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북한의 법만도 못한 악법인 것입니다. 의사정족수를 법정위원수에 가깝게 정할수록 방통위를 소수위원들의 몽니에 휘둘리게 만들겠다는 저희가 짙어지게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셋째,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는 물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혼 발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이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결격 사유 조회 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에도 3명으로 의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는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상임은 5명이 모두 구성되어 있더라도 한 명이 국외 출장이나 병가 등으로 불참한 상태에서 또 다른 위원이 한 명이라도 이해 충돌 등으로 재척 또는 기피할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안건은 회의 개의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한다면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국민의 권익과 관련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현안의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 방송국에 대한 제어가나 보도종편 PP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그런 일들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무허가 불법 방송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중단됩니다. 동신분야 금지 행위 및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각종 시정 조치도 즉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공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국회는 방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습니다.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강화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할 시에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제17차례 전체 회의와 8차례 소위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법안에 대하여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차례, 법사위에서 5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최종 합의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2013년 4월 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21개월이 지난 뒤인 2015년 1월 그리고 12월입니다. 1월 12일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국회에서 수기를 위해 마련된 여러 절차들을 민주당이 독단으로 생략한 채 발의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위원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 중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는 방통위법의 모든 결정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방통위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추정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방통위법의 입법 논리 자체를 추호도 지킬 생각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앞에서는 언론 노조원들의 불법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국회에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이 깡그리 무시되고 불법 폭력 시위가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현실에서 그런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 논란이 재현됩니다. 이제 그 방송 장악 논란을 그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반복 역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방송 장악을 할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방송 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진단하고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방송 장악 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송 장악 문건 누가 시행했습니까? 방송 장악을 만들고 방송 장악 문건대로 실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방송 장악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주장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 장악 문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방송 장악 문건입니다. 이 방송 장악 문건대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사례들을 일지로 모아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일이 정했던 그 문건의
길이가 10m가 넘었습니다. 그 10m가 넘은 그 문 담겨진 그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문재인 대선 후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TV 토론에서 이런 문재인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방송 정상화라는 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부터 적폐청산이 방송 언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월 11일 민노총 산하 전국 언론노조가 박근혜 정권 언론 장악 부역자 명단 50명을 발표합니다. 5월 10일 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 뉴스타파에 출연해서 홍준표 후보를 대선 전에 낙마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도덕성 등의 결점이 있어서 보다 일찍 언론이 앞장서서 검증했더라면 홍준표 후보는 선거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5월 22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양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6월 1일 MBC 본부 고용노동부에 서울 서부지청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합니다. 전례 없는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방송장을 위한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 자진 사퇴 촉구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박을 시작합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합니다. 임기 3년 보장한 상임위원을 빼고 입맛에 정권 입맛에 맞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13일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재기용합니다. 퇴임식 한이 5일 만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6월 29일 고용노동부 공영방송 초유의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정부기관을 동원한 공영방송 길들이기입니다. 7월 20일 검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되고 검찰까지 동원한 전 정권 방송인사의 청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8월 8일 MBC 본부 카메라 기자 이념 성향 분수표 문건을 공개합니다. 보수 세력 청산 용임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8월 9일 MBC 본부 언론 블랙리스트 관련 김장겸 사장 등 고발을 사측의 MBC 사장 퇴진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8월 22일 김영주 노동부 장관 MBC PD 기자들 부당 노동행위 확인 검찰에 곧 기소할 것이라고 좌파 언론 노조의 정부가 이제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22일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장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 노조 MBC 본부 방송법 위반 및 부당 노동행위 혐의 방문진 유희선 이사 고소합니다. 언론노조의 방문진 이사의 장악이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이 박근혜 정권 KBS MBC 사회적 흉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방송 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시도입니다. 9월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 세 차례 불응을 이유로 방송 장악을 위한 사법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9월 4일 전국 언론노조 MBC KBS 본부 종파업 돌입입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총파업입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 서부지청 부당노동행위 조사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동원이었습니다. 9월 7일 유희선 이사 박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 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할 로드맵을 당원 교육자료가 통해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 쳐내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날 김은배 박문진 이사 자녀는 박문진 연구 지원받았다라는 언론을 동원한 야권 추천이사의 사퇴 압박이 본격화됩니다. 9월 10일 언론노조 KBS 본부 명지대에서 강규영 이사의 KBS 이사직 사퇴 촉구 시위가 벌어집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에 대한 장악이 추진됩니다. 9월 13일 언론노조 KBS 본부 김경민 이사 제자를 찾아가 인터뷰 빌미로 압박을 합니다. 9월 14일 언론노조 KBS 본부 한양대 캠퍼스 앞 김경민 이사 사퇴 촉구 시위를 벌입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역시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9월 17일 언론노조 MBC 본부 김원배 이사가의 교회를 찾아가 사퇴 요구 시위를 벌입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박문진 이사회 장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9월 19일 강규영 이사 재직 중인 명지대학교에서 피켓 시위를 부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회 장악입니다. 9월 20일 방통위 박문진 검사 감독 착수입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노조 입장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지요. 같은 날 대전 MBC 노조는 대전지검 앞에서 김원배 이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전 정권 추천이사의 사퇴를 위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 본부 강규영 이사의 이사회 참석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옵니다. 물리적 폭력적 방해 행위로 인해서 9월 22일 방통위는 파업 사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 감독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언론노조 같은 날 언론노조 KBS 본부는 KBS 강규영 이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사 사퇴를 목적으로 한 표적 감사 청구입니다. 10월 11일 김경민 한양대 이사 KBS 이사직 사퇴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현 정부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김경민 이사가 또 사퇴한 데 대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나옵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방송장악 개입 증황입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10월 13일 국회 가방이 국정감사장에서 언론노조 MBC 본부측의 불법 시위가 벌어집니다. 언론노조에 유리한 여론조사 목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0월 16일 언론노조 MBC 본부는 신동호 아나운서 본부장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대책점에 있었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0월 17일 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 추진비 집행실지 감사에 착수합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 추진을 위한 방송 장악용 감사입니다. 10월 19일 김원배 MBC 방문진 이사 표명.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의 장악 추진하고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21일 3.9일 흥진호 북한 경비증에 의해 납포된 것이 언론 보도에 누락됩니다. 현 정권의 부정적인 보도가 누락되는 것입니다. 10월 24일 방송 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24일 방문전 고영주 이사장 불심인한 제출,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의 장악이 추진되고 역시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위한 것입니다. 25일 방통위 방문진 현장 검시 실시는 이때 검사 감독권 문제로 방문진이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 감독권 시행으로 방송 장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10월 25일 방통위가 긴급 티타임을 갖고 26일에는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하에 의결되는 의사 일정을 확정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인사로 의결하는 일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6일에 방통위는 김경환, 이진순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의결을 강행합니다. 실제로 의사의 자결함 심기가 이루어지고 공영방송의 장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11월 1일 방문진 여권측의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 인사가 방문진 사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그 실천 현장입니다. 11월 2일 방문진 이사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합니다. 11월 6일 김재철 전 MBC 사장 공영방송 장악 공모 혐의로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전 정권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1월 7일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3일 뒤 영장은 기각됩니다. 11월 10일 언론노조 KBS 본부장 KBS 국정감사 발언 사실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언론학자들이 단순한 사실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보도가 중요하지 않고 정의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주축이 됩니다. 정의 보도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정의 보도라고 인정한다면은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것은 보편 타당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 그룹에서 특정 세력들이 인정하는 정의 보도, 그 반대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정의 보도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정의일 뿐입니다. 검은 것은 검다고 얘기하고 흰 것은 희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실 보도일 것입니다. 검은 것은 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방송 장악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 보도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 내용 조금 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박문진, 김장겸 MBC 사장 해임한 가결을 합니다. 11월 14일 백종문 MBC 부사장 자진 사임합니다. 사장 해임에 따른 부사장 사임을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11월 16일 방통이 고영주 이사 해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박문진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월 23일 KBS 사측과 노조 간의 단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국장들에 대한 중간평가 및 불일신임 인사조치를 건의가 이루어지고 방송사 내부가 진노조화되기 시작합니다. 11월 24일 감사원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유용 확인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고 강규영 이사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방통위로 송부됩니다. 12월 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노조 출신의 인사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8일 MBC 최승호 사장 해직자를 전원복직시킵니다. MBC의 진노조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제허가 기준점 미달을 발표합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1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근이 사전 통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북한 달력 자력 자강 과실한 보도가 됩니다. 공영방송이 북한 선전의 혈안이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 14일 일부 언론 문 대통령 북경 혼밥 서민식당 체험으로 둔갑시킵니다. 홍준표 대표 아베 총리 접견 때는 아련 외교 조국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야당은 깎아내리기 바쁜 언론이 됩니다. 공영방송이 12월 20일 뉴스타운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국민 몰래 반입 보도한다. 보도 통제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26일 KTV 정책 홈쇼핑 이니 특별전 자막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제천 참사에 대한 보도도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서는 쓰임으로써 방송 타락의 결정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됩니다. 12월 27일 방통위 강규영 KBS 이사 해임 결의안 처리, 전 정권 추천이사 해임 및 공영방송 장악, MBC 뉴스데스크 승무원 해고, 어느새 11년 포기할 수 없어요 보도는, 군 사이버 사령부 총선에 전력 투입 비밀 문건 보도 공개 보도, 12월 28일 KBS 뉴스9 문재인 최태원 면담 뉴스 삭제되고 다음날 변경 보도된 보도 통제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MBC 뉴스데스크 언젠가는 돌아간다 해직 8년 쌍용차 해고자들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헌법도 무시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입니다. 2018년 1월 4일에는 방통위의 KBS 이사 김상근 추천안이 이루어집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의 해임안이 처리됩니다. 1월 8일 방통위 여건 측 박문진 이사 임명 처리가 되고 MBC 뉴스 단일팀이 화해의 열쇠 일회성 논란 극복해야 한 보도 남북 교류를 강조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1월 9일 KBS 뉴스9 북예술단 공연
체제 선전 빼고 민족 통일 부각이 되는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현 정부 입맛에 있는 보도가 줄을 잇습니다. 1월 11일 KBS 여권척 이사 고대영 사장 해임한 상정이 이루어집니다. 1월 16일 MBC 뉴스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3억 원 넘게 지원, 돈세탁 정황도 보도, 공영방송의 보수 세력 약화 도모가의 하는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1월 17일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검찰까지 동원한 전정권 방송인사 청산입니다. 19일 박문진 MBC 정상화위원회 출범이 됩니다. 파업불참 차원 등 청산용 위원회가 인 것입니다. 22일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의결됩니다. 현 정부 인사를 사장하게 임명하기 위한 것이지. MBC 뉴스데스크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한다. 원시훈 재판에 청와대 개입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23일 문 대통령 KBS 고대영 사장 해임, KBS 이인호 이사장 자진 사퇴. 24일 MBC 뉴스데스크 다스 부사장 다스는 MB 것, 통화 내용 입수. MB 관련 뉴스 보도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공영방송이 MBC, MB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는 보도를 합니다. 2월 7일 KBS 뉴스 9 북 김여정 파견 깜짝 통보, 백두혈통 첫 서울 방문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데스크 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온다, 백두혈통 첫 방문 보도. SBS 뉴스 9 JTBS 뉴스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월 7일 북한 28 건군절 평양 겨냥하냐, 속뜻은 선당 후군. 북한의 대변 방송이나 다름없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월 14일 방통위 KBS MBC 보궐이사 의결, 현 정부 인사인 배치되고 공영방송 장악 의 또한 사례입니다. 2월 21일 방통위 EBS 보궐이사 임명안이 처리됩니다.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김영철 천안함 주범 추측일 뿐 단정 못해, 대화 가능. 천안함 유족보다도 북한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듯한 그런 방송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2월 24일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정책 발표에 노조 대표 발언, KBS 공영노조는 제외됩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KBS 공영노조 발언은 일체 차단되는 것입니다. 2월 26일 KBS 이사회 양성동 KBS PD 신임사장, MBC 정부 당시 파면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신임사장 후보로 선정됩니다. 3월 1일 3.1절 집회 관련해서 언론은 세월호 조형물 방화를 집중 보도합니다. 태극기 집회는 짤막 보도, 한 줄 보도에 그칩니다. 3월 5일 KBS 보도국 3명, 정치부장, 스포츠국장, 영상취재국장 인사를 단행합니다. MBC에서는 특파원 12명 본사 기임 조치를 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3월 5일 양성동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4일에는 KBS MB 의혹 법 앞에 서다라는 방송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힘의를 열거하며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위성 구속에 혈안이 된 듯한 방송 태도를 보입니다.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불법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의 흑역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 정간부 6명, 강경이사 폭행건으로 기소의견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언론 장악을 노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한 것입니다. 4월 6일 KBS 양승동 사장 취임합니다. 4월 24일 KBS 이사회 정필모 부사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외부 강의 금품 수수로 중징징계 이력자를 부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KBS 과거 청산기구를 이끌 핵심 인력이요. 5월 1일 MBC 대대직인 직급 조정이 단행됩니다. 기존의 승진 제도를 연공 제도로 개편합니다. 이제 파업으로 일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5월 10일 방심이 남북정상회담 지재 권고사항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차 결과를 발표합니다. 방심위는 보도지침을 배포한 당일 국무조정실 공무원과 통화를 5월 21일 KBS 1라디오가 개편됩니다. 이제 KBS 1라디오는 친문 언론 노조 일색으로 현 정권의 홍보 매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5월 23일 KBS 이사회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립안은 앙정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행사용입니다. 6월 5일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출범합니다. 정치 보복이 혈안된 불법인민위원회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6월 10일 KBS 공영노동조합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 소송을 갑니다. 6월 21일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241개 단체가 방송 독립 시민행동을 출범시킵니다. 7월 13일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보도국 전간부 사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안을 의결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인 보복이 행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월 26일 KBS 공영노조 진실과 미래위원회 직원이 미래위원회가 직원의 개인 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7월 31일 KBS는 진미위원회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KBS 공영노조를 형사고소합니다. 8월 10일 방통위는 방문진 차기이사 9명 감사 1명을 선임합니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에 유리한 선임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9월 6일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기자를 징계한다고 발표합니다. 통보합니다. 진미위라는 불법기구로 징계를 통보하고 반대편에서 있는 인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9월 7일 KBS 이사회는 김상근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활동을 지속해온 인물을 선출함으로써 그 이사장 체제가 보호하는 그런 속에서 양승도 사장의 방송 장악은 속도를 냅니다. 9월 13일 경찰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추진단의 관계자를 소환합니다.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지시 관련해서 진미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월 17일 법원 진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이런 일들이 방송 장한 문건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방송 장악이 아니면은 어떤 것이 방송 장악이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장악과는 달리 이것은 실체가 있고 실행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방송 장악 피해자의 목소리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개인적으로도 그 목소리를 담은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재영도 의원이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MBC 노동자 제3노조의 차별 토크 콘서트 야만의 시대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이 문건에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읽었습니다. 재영도 의원이 읽은 만큼 저는 이 내용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잔인한 보복극,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내는 그 학살극의 실태에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증언, 그를 통해서 이 잔혹한 보복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배당하고 부대항 전보당하고 강제 전직당한 그 선량한 기자들, 선량한 방송사 직원들의 그 피를 토하는 절규도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양심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의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온갖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임신하다가 유산을 당하고 암환자가 속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라는 그곳이 흉기로 전락해버린 그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니들이 방송 장악이라고 외치되면서 끝없는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발언 시간이 1시간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 당시에 MBC 3노조 노동위원장 비상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비인 노조원에 대한 탄압을 증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4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고요. 가족들과 다 같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친지들이라든지 학교에 다 얘기를 하고 3년 동안은 다 그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 반 만에 돌아왔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12명의 특파원 전원을 소환시켰기 때문에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김정은 북미 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있었던 특파원들은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나 이런 미사일 부분들이 계속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왕따였지만
저희가 그 다 저는 12명이 다 소환된 이후에 그 보도의 취지는 그 다음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옛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어떠한 보직이나 어떠한 보도국 내 취재부서에 어떤 자리를 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 상황으로 있었고, 저희가 취재기사의 부서가 아니었던 뉴스영상센터라는 곳에 40명에서 50명을 몰아넣고 거기서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쇠고기 등급으로, 여기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갔던 곳이 3월 5일 이후에 특파원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뉴스데이트 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뉴스데이트 팀은 그전에 파견직들이 하는 단순 업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투데이의 자료를 정리하고 색인을 작성해서 달고,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10건씩 20건씩 자료 정리하라는 일을 저희에게 강요했습니다. 도쿄 특파원한테 한 것입니다. 이게 방송 장악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까 지금 120명 정도가 됐던 보도국 취재센터 여기에 저는 언론 노조만 배치하고 저희들 61명 취재센터에서도 61명을 모두 취재센터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방송 장악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에서 회사 기념품 같은 거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조실에서 매일 밤을 새면서 막막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막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실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코드실에서 자료 정리하라고 하고 편성국장을 그렇게 욕보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MBC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는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인권이 이렇게 차별되고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 밑에 인사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노무부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노사협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노동자의 대표가 와서 민노총에서 이제 왜 교섭 대표 노조니까 전원을 노조 측 위원들을 임명을 합니다. 사측인 위원들도 다 언론 노조원들이라는 거죠. 본부장이 언론 노조 말이 됩니까? 본부장인데 임원인데 어떻게 노조원을 합니까?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열리면 다 노조원끼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위원장이 본부장, 편성본부장이 노조원입니다. 이근행 위원장이 노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위원장이 본부장이 노조원으로 편성위원회에 들어가고 나머지 노조 측 위원들은 다 언론 노조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되고, 그게 이게 바로 노영방송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언을 했습니다. 박태 출연이 단상 위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 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 경영진들이,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 노조원들과 서로 코드가 맞고 뜻이 맞고 한 몸이고 한 통속이라면은 방송장악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두 차이를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방송 장악이 가능한 일이 보수 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좌파 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그 차이가 없는 것이냐, 본질은 똑같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외형은 정권의 임명을 이라는 외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방송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같으나 내용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송장악이라는 일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실행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실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과 단순한 주장, 확인되지 않는 확대 해석, 왜곡 해석,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두 차이에 대해서 스스로의 양심에 답을 해야 됩니다. 임기 2년 2개월 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MBC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일색입니다.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선출의 대통령실 침묵, 불편한 기류 반영. 김건희 방문조사 공방격화, 김 여사가 검사 불렀나, 여당에서도 비판. 검찰총장 패싱 내로남불, 원칙 없다 발언에 부글부글. 추미애, 김건희 수사팀 충견처럼 꼬리 내려 영부인의 수사농단. 휴대폰도 반납당한 검사들, 황제조사 커지는 논란. 총장 패싱 해명했지만 용산과 직거래 비판. 총장 저격한 대통령실, 이것이 공정과 상식. 김 여사 검찰 조사, 정권 몰락의 전조, 조사했다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한 달 만에 143명 동의, 기간 종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김 여사, 특검 추천권은 누가. 문자에 노출된 댓글팀, 김 여사 팀, 한동훈 팀, 특검 앞 요지부동 대통령, 국민 향한 선전포, 최상병의 죽음, 그 후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민심 못 읽는 필리버스터, 한동훈 따돌림, 대통령 탄핵 100만 돌파, 대기자 2만 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 한동훈이 근함 남용, 선택적 임명이 부른 식물 방통위, 후인 누가 오든 2인 파행, 쳇바퀴, 헌재도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 여당의 황당 개변, 임기 2년 2개월 차 그 시기에 MBC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도한 내용은 칭송과 옹호일색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비판일색과는 정반대의 보도 내용들입니다. 그 제목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민 통합이 제일 어려워. 국가적 어려움 극복에 마음 모았으면 기업 세금 깎아주겠다. 경제 관련 촉진. 문, 신산업 투자 구미형 일자리. 경제 활력 새로운 돌파구 제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54%. 9개월 만에 최고치. 문 대통령 추경 수출 규제 대응에 힘 모아요. 김정숙 여사 결식 아동은 무료. 파스타 집에 격려 편지. 문 대통령 지금껏 많은 산업 분야에서 1위 극복. 우리는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총리도 정상급 외교 위상 투톱 외교 관점에서 봐달라. 문 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키 안타깝고 송구. 김정숙 여사 아동시설 합창단 초청 격려 희망은 힘이 세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이 공정거래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기업인부터 다독인다. 문 30대 그룹 총수 초청. 문 대통령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 포용국가의 한 축. 청와대 김정은 트럼프 만남 직후 문 대통령 손잡고 고마움 표시. 문 케어로 의료비 2조 원 경감 보장률 70%. 문 북미 적대관계 종식 사실상의 종전선언. 문 행동으로 적대 종식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 1년 전 판문점 강의한 문 트럼프의 질문 예언이 되다. 끝까지 한 발 뒤에서 문 스타일 중재 외교. 문 대통령 따뜻이 배웅. 남 지도자도 비중 있게. 문 대통령 노영민 페이스북 시작 많이 응원해달라. 각본 없는 드라마 판 깔고 조연 자처한 문. 현 발언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입니다. 현재 발언 시간이 2시간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올해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조국 99.9% 찬성률로 대표 재선출. 검찰 독재 말로 보여주겠다.
야당 법사위, 국민의힘 집단폭력 고발 검토, 직원 멍들고 부상, 조국 당대표 출마선언, 윤 정권 3년 아니라 석달 3일도 길어. 이렇게 과거, 현재와 과거가 다릅니다. 집권 여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MBC의 보도가 그 대통령이 누구냐, 여당이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공영방송 특히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1주년에는 그 1주년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줄을 이루고 과제와 미완의 숙제 같은 정도를 부제로 다루는 것들이 통상적인 보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은 장악된 공영방송에 의해서 처참히 깨져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제목, 이런 제목을 답니다. MBC는 국민 삶 나아지도록 최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화자찬의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제목으로 뽑아줍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취임 1년 제목이 이겁니다. 취임 1년 윤 대통령 사라진 기자회견. 그리고 부속 기사 이어집니다. 지난 1년은 퇴행과 복주 시민사회단체들 비판이 잇따라. 이것이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장악된 공영방송을 보고 눈을 감는다면은 그것은 과연 진영의 잣대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 MBC 이런 보도에 제가 정리한 바 있지만 이 정리한 내용이 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분석에서도 일치를 합니다. 그 구성원은 비언론 노조원, 민노총 언론 노조원이 아닌 언론 노조원 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MBC 산노조위원장이 분석한
노영방송 MBC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없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단독 보도.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1월 3일 단독 기사라며 법원 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그런 문건이나 불이익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에 이어서 이슬주까지 칭송. 3월 29일 뉴스데스크에서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이슬주에 대해 보도하면서 단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가벼운 미소를 띤 채 여유를 잃지 않았다. 외교 무대에서 맹활약할 것임을 예고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에는 침묵합니다. 4월 2일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들을 다녔고 심지어 여자 인턴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지만 MBC는 모른 채다. 국민의힘 박태출 의원이 단상위에 마련된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드루킹 사건 보도 언론 노조가 제동. 드루킹 옥중 서신을 돈독 보도하는 등 취재 기자들이 의혹을 보였으나 4월 23일 언론 노조 MBC 본부가 불분명한 정황이 나열됐다고 이를 비판하는 민실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디 드루킹 관련 리포트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최승호 사장 출연 영화 홍보. 최승호 당시 MBC 사장이 이창동 사장의 영화 버닝에 잠깐 출연했다. MBC 뉴스투데이는 이 영화를 4월과 5월에 16차례나 보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스캔들 보도 외면 5월 29일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한 여배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폭로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침묵하다. 6월 6일 남경필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묶어 상호 비방전 형식으로 처음 보도했다. 야당 대변인 실언은 대서특필.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이 이른바 인천 비하 발언을 하자 뉴스데스크는 6월 8일 정태욱 대변인 사퇴 기사를 보도했다. 단신 기사 길이가 무려 42초나 되었다. 6월 9일과 10일에도 선거 유세 리포트에서 발언 파문을 자세히 다루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의 부작용 보도 안에 6월 15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 반대 측은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 주장했다. 당일 뉴스데스크는 단신한 줄 보도하지 않았다. 결국 전기 요금 인상은 현실이 됐다. 북한산 석탄 반입 보도 회피. 미국의 소리 방송이 7월 17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2017년과 10월 인천과 포항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 관련 리포트는 한 번씩 하고 넘어간 KBS, SBS와는 달리 MBC 뉴스데스크는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7월 20일과 31일 북한 관련 리포트에 반문장식 끼워넣은 게 전부였다. 4대강 수문 열고도 녹조 창궐 하자 외면. 무더위가 심해지자 전국의 강과 저수지마다 녹조가 짙게 끼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방한 4대강 보하류에
강바닥이 사막처럼 변하고 물에는 여전히 짙은 녹조가 끼어 있었다고 한다. 7월에 4대강 보를 여니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도했던 MBC 뉴스데스크는 녹조가 찬 거라는 8월에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특활비 보도, 청와대엔 눈감아. 납세자 연맹이 청구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 공개를 청와대가 거부했다. KBS는 7월 27일 이 사실을 보도한 반면 MBC는 침묵했다. 그런 MBC가 8월에만 세 차례만 단독 리포트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용을 비판했다. 김정은 미화하고 평양 시민 자유직.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9월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특유의 솔직하고 담백한 화법, 김 위원장이 강조한 건 마음 등 지나치게 기북한 김정은을 미화했다. 한복으로 깔맞춤하고 똑같은 붉은 꽃술을 흔드는 평양 시민들을 보고 지휘의 얽매이기 본다는 자율적 느낌이 엿보인다고 보도하게 됐다. 9월 21일에는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합의를 설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에 대해 핵을 내려놓고 경제에 전념하고 싶다는 희망이라고 단정했다. 좌파 집회는 보도하고 우파 집회는 보도 않고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2주년 대회를 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한산에 보이는 현장 화면과는 달리 1,000명이 참가했다고 단신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보수단체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KBS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기사 자체를 쓰지 않았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공격, 12월 14일 SBS가 우윤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 쫓겨났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수사관의 주장을 특정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다음날 이 사건을 리포트 두 개로 나누어 보도했다. 그런데 내용 대부분이 청와대와 우영근 대사의 해명이었다. 이후 MBC는 비리 의혹이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공격했다. 홍준표 유튜브에는 막말, 유시민 팟캐스트에는 관심. 뉴스데스크는 2018년 12월 18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재현 앵커는 검증하지 않는 음모론으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줄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름 뒤인 2019년 1월 2일 뉴스데스크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소개했다. 이재현 앵커는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구성원은 2019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04년의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도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하도 많아서 숨이 벅차고 이것을 제가 들고 있으면서 또 읽어야 될지, 이 많은 사례들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답답하고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TV조선은. 오늘은 공영방송과 관련한 방송사법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회 되실 때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부분을 따로 말씀하시면 될 일이고요. 오늘은 공영방송 방송사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특히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다시 광우병 보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얘기죠. 광우병 보도, 천안함 보도, 세월호 보도, 사드 보도, 탄핵 보도, 그 5대 보도와 관련해서 숱한 그 왜곡 선동 보도들, 그 숱한 가짜 뉴스들 대한 얘기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언론 노조원,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이 바뀐다고 그 언론 노조원들, 그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에 있는 그 구성원들, 그 기자들이, 그 PD들이 그 사장의 코드에 맞춰서 보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이 뉴스 보도 편성과 관련해서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KBS KBS에 대해서 제가 얘기 또 말씀드릴까요? 자, KBS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좀 드리죠. 네, 국민의힘 박두칠 의원이 지금 자료 발표 내용을 정리 중입니다. 현재 발언 시간이 2시간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두칠 의원이 탄상 위에 준비되어 있는 물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KBS에 있었던 그 방송장 실태에 대해서 KBS 공영노조가 그 낱낱이 실태를 폭로한 성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자, 2019년 9월이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 2일 조국 사태를 입시제도 문제라는 대통령과 KBS 보도. 조국 씨의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의 분노 또한 하늘을 찌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 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동남아 순방길에 조국 후보자 논란을 넘어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정쟁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 자신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조국 씨의 비리, 불공정과 반칙, 그리고 그 위선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는데도 이것을 입시 제도와 청문회 정쟁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뉴스도 보지 않고 여론도 듣지 않는단 말인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지천을 울리고 있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 그런데 공영방송의 KBS 뉴스9은 비판은커녕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씨를 동시에 비호하고 나섰다. 9월 1일 KBS 뉴스9은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번 기회에 공정하지 못한 입시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거지. 당시 제도에 따라 딸을 진학시킨 조 후보자가 물러난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문제는 수시 입시라는 제도에 있지 조국 후보자의 잘못이 없다라고 KBS가 단정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한마디 던지니까 즉시 화답하는 식으로 조국 씨를 비호하는 것 아닌가.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뉴스이고 이게 공영방송이란 말인가. KBS는 검증 보도를 한다면서 조국 씨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그런데 조국 씨에 대한 새 의혹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언론사가 특종 보도한 내용을 마치 조국 씨의 대변인 마냥 사실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8월 30일 조국 씨의 딸이 의학 논문에 제1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국 씨의 딸이 평범하지 않는 기회를 얻은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다, 아닙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9월 1일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처남 지분율이 미미하고 오촌 조카는 주식이 없어 운용사를 조 후보자 일가 소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조국 씨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업체도 조 후보자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보도했다. KBS는 조국 검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국 변명 뉴스를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조국 방송인 것 같다. 그러니 누가 KBS를 믿고 볼 것인가. 그러면서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부산 집회에서 서울구청장 가운데 특정 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라면서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자 KBS 뉴스9은 나경원 지역주의 조장 발언 정치권 비판 확산이라며 나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즉 집권 세력에 불리한 것은 덮거나 숨기고 유리한 것은 확대 보도하는 것이 정녕 공영방송이란 말인가. 문정권의 독선과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더불어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2019년 9월 2일 KBS 공영노동조합 KBS 중계 조국 3시간 야당 30분 이게 공정한가? 9월 2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민간인 신분인 조 씨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무려 11시간에 걸친 이른바 조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청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에서 급히 주선해서 만든 회견이라고 한다. 민주당 출입기자 300여 명이 참여한 이 간담회는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씨의 거짓말과 부인으로 일관된 행사였다.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기획된 쇼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어쩌라 그 다음날 자유한국당의 추가 폭로와 언론의 취재로 조 씨가 전날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 씨의 딸이 영어를 잘해서 논문의 저자로 등재됐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딸의 고등학교 영어 성적은 4등급에서 7등급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학교에서 딸이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라고 문의까지 했지만 학교 측은 장학금 반납은 안 된다고 조국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학 측은 그런 규정은 없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 외에도 조씨 딸의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총장 측은 그런 상을 준 적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거짓이 기자 간담회에서도 뻔뻔스럽게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심은 더 끌어오르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규정에도 전례도 없는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전 방송사가 생중계로 방송한 것이다. KBS 1TV의 경우에 정규 방송을 끊고 조 씨의 기자 간담회를 무려 2시간 40분 동안 중계 방송한 것으로 편성표에 나타났다. 그 다음 날인 9월 3일 자유한국당의 조국 후보자의 거짓 주장 등의 반론을 제기하는 기자 간담을 열었다. KBS는 역시 이 행사를 1TV를 통해서 단 28분 정도 중계하는 데 그쳤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공당인 야당의 기자회견 중계는 30분도 안 돼서 끊어버리고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당사자의 변명은 무려 3시간 가까이 생중계한 것이다. KBS의 이런 노골적인 정권 야당 편들기는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 KBS 뉴스는 반일 보도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영상도 보도했다. 또 건국 71주년 되는 8.15 행사에 수십만 명이 몰려서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쳤지만 단 3천 명이 여명이 모였다고 조작 방송을 했다가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과 대선 등이 치러진다면 어떤 불공정 보도로 선거에 개입할지 뻔해 보인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KBS는 노골적으로 정권 홍보와 조국 후보자 지키기를 당장 멈추라. KBS 양성동 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KBS 보도 책임자들도 모두 사퇴하라. 2019년 9월 4일 KBS 공영노동자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두 개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례들에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본회의 상정되어 있는 방송법 가운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KBS의 이사구조를 이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 MBC 방문진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 거버넌스 문제는 앞서서 최영두 의원이 자세히 외국의 선례들 설명하면서 많은 심층적인 분석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편에 대해서 바로 내가 한 것이 너희들이 한 것이 방송 장악이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하기에 앞서서 그 있었던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을 보고 방송 장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외국 선동 보도를 남발하게 된다면 그 외국 선동 보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균형과 견제장치를 두는 것이 방송 장악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과방위에 있던 시절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공영방송의 노조위원장이 공영방송의 가치가
사실 보도보다 가치 보도가 더 중요하고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 그 노조위원장이 자기 회사의 사장이 현직 사장이 답변대에 앉아 있는데 국회 회의장에 들어와서 사퇴하라고 윽박질리는 그런 일을 감행했을 때 그것을 분노에 앞서서 그것을 허용하고 보고 있는 저희들이 부끄럽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장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탄핵 13번째인가요? 14번째인가요? 특검법 몇 번인가요? 제 수치는 제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 숱한 법안들 제가 앞서 인사 말씀에서 드렸다시피 그 필리버스터를 뚫고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그 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법안들이 가져온 폐기 혹은 폐기되거나 혹은 폐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법안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당초 저희들 한 법안마다 한 법안당 6명의 우리 발언자가 토론자가 예정되어 있었고 또 첫 번째 우리 필리버스터 한 우리 최영도 의원 그리고 저까지 하면은 시간이 꽤 앞서서 또 민주당 아까 한준호 의원님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언은 뭐 한 3시간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에 제 발언을 마무리 짓고 좀 다음 분에게 넘길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불공정 보도의 사례로 얘기한 것들, 제가 인용한 것들, 그런 내용 중에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용한 의미에 있는 것, 그 인용한 내용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 필리버스터에서는 당시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과방위 간사로서 또 개인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성명들
그런 것들을 제 SNS에 올린 것들을 모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발표한 성명이 한 120정까지 개정도 되었습니다. 그 120개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만큼 광범위한 그런 일들이 흑역사가 자행됐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2년 10월 5일 SNS 올렸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걸로 제 글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재영도 의원이 자세하게 소개했더니 이름 없는 기자들의 그 호소 절규에 대해서 우리 국회 기록에 남아있다는 남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2년 10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를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MBC 잔혹사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형수 욕설 외면하고 XX만 반복, MBC 정상화 시급하다, MBC 오정환이 고발한다.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누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하노이 국감에서는 MBC, KBS 블랙리스트 엄중 처리할 것이라는 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진상 규명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방송의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방송의 잔혹사가 시작된 사실을 잊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으며 공포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MBC는 선두에 섰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아방궁이 되었습니다. 그들 편에 서지 않은 기자들에게는 무차별 보복이 자행됐습니다. 조명창고로 쫓겨가고 해고되고 암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받고 유산당하고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모으면 책 한 권은 좋게 나올 것입니다. 5년 내내 문비어 청가를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에는 눈 감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혼잣말에는 때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방송은 실종됐습니다. 공정성 잃고 정파성 뛰면 죽은 방송입니다. 언론의 가면을 쓴 정치가 됩니다. 정치 아닌 방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송을 바로잡고 자는 노력, 진짜 방송 정상화를 두고 언론 탄압 운운하는데 상식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최소한 자사 기자를 탄압한 주역들이 할 말은 아닐 것입니다. 두 잣대로 보도한 주역들이 할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방조하고 부채질한 세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긴 방송에도 봄은 옵니다. 핍박을 참고 견딘 양심 기자들이 펜과 마이크를 잡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복귀를 꿈꾸는 해고 기자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남고 동지는 떠나야 합니다. 많은 글을 올렸지만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